할아버지가 앞산의 흙을 모두 퍼서 산을 옮기겠다고 했잖아요. 그랬지. 아니, 왜 그 많은 흙을 누가 어떻게 어디서 언제 도대체 왜 다 퍼내냐고요. 글쎄, 그건 뽀미 언니도 잘 모르겠는걸. 하지만 민석보야, 민석보야도 우공 할아버지처럼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거니? 아, 저는요 열심히 노력해서 어려운 일을 이겨낼 거예요. 전 그냥 가만히 있을래요. 첫째, 전 너무 어리고요. 둘째, 노력하는 건 귀찮아요. 민석, 과연 우공도 민석이처럼 행동했을까? 글쎄. 그럼 우공은 어떻게 했을지 다음 이야기 속으로 쏙. 대한산을 옮긴 노인 제2화. 그래, 결심했어. 앞산의 흙을 다 퍼서 갖다 버리는 거야. 아이고, 영감, 정신이 오락가락하오. 아버지, 저렇게 큰 산에 많은 흙을 다 파내려면 아주 오래 걸릴 텐데요. 그리고 아버님, 설사 판다고 해도 그 많은 흙을 어디다 갖다 버려요? 얘야, 그건 걱정 마라. 저 멀리 북쪽에 아주 넓은 들판이 있단다. 우리 할아버지 말씀이 호랑이 등을 타고 하루 종일 달려도 끝이 닿지 않을 넓은 들판이 있다 하니 거기다 갖다 버리면 될 게야. 가족들은 우공의 굳은 결심을 듣고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았습니다, 아버지. 아이고, 영감,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열심히 한번 산을 옮겨봅시다. 다음 날 우공과 가족들은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영차! 영차! 햇볕은 쨍쨍 내리쬐고 날이 몹시 덥고 더웠지만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했죠. 그리고 파낸 흙을 우공은 열심히 북쪽 들판으로 날랐습니다. 흙을 파내는 동안 세월은 흘러흘러 우공은 점점 꼬부랑 할아버지가 되어갔어요. 하지만 하루도 빠짐없이 남쪽에 있는 남쪽 산의 흙을 파냈습니다. 야호야, 신나는 남자 흙토 풍력북 겨울서 남녘남 겨울서 남녘남